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리처드 포악스 오프스 5에 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오르간 튜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오르간은 히스토릭 오르간으로 프린시팔 스탑은 보통 튜닝하지 않고 10년에서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100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드 스탑은 꾸준히 튜닝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복숭아나는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스탑인데요. 이 리드 스탑을 오늘 튜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르간 안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튜너, 튜닝 해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튜닝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하고, 보통 오르간은 튜닝할 때 두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 오르간은 여기 아래 문을 열면 트래커를 잡아당기고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보이시는 이곳이 복숭아나이고 한번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복숭아나를 튜닝하는 법은 이곳에 와이어를 탭핑하면 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로 올렸을 때는 음이 낮아집니다. 작은 파이프는 탭핑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포메라 616 스탑 뒤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레이트 스탑이고 스탑트 파이프라고 해서 이 위에 스타퍼를 가지고 튜닝하는 것입니다. 벌써 튜너. 파이프들 또한 개닥 파이프인데 스탑트 파이프입니다. 작은 파이프들은 온도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튜닝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온도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튜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요. 지금 B가 튜닝이 안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어떤 파이프인지 찾아야 합니다. 지금 튜닝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잡아당겼습니다.
Right? Good. Perfect. Yes. That one. A.자, 이제는 트럼펫 튜닝을 할 것입니다. 이 오르간은 크루먼을 튜닝하려면 이 트래커를 넘어서 튜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정말 힘든 구조이죠? 내려가는 것은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려가는지 궁금하시죠? 돌려서 내려가요.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타고 움직이지 않게